Hi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쓰레기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두 단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transparent가 되겠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투명한, 안이 들여다보이는, 비치는 이런 뜻이죠. 자, 영어 설명을 볼까요? able to be seen through with clarity. clarity라는 게 우리가 clear하게 안에가 보이는 이 명사형이 되겠죠. 그래서 뚜렷하게, 깨끗하게 그 안에가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한 속이 비치는 이게 바로 transparent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declaration. 자, 우리가 declare라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선포하다, 선고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 statement that is emphatic and explicit. Emphatic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호한 선언처럼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투라기보다는 이렇다, 어떤 명제를 던지듯이 뚜렷하고 아주 명명백백한 그러한 성격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The declarations are simple and focused on music, culture, and urban issues.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그런 쓰레기통에 관련된 얘기 중에서 그 위에 어떤 이렇게 푯말처럼 글귀가 적혀 있는 거죠. 어떤 문장이.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굉장히 이 선언,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음악, 뭐 문화, 뭐 도시의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그 주제를 놓고 어떤 선언문 같은 거를 작성을 한 거라는 것이죠. 볼까요? Vote with trash. 자, 투표를 하는데 쓰레기로 투표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A large trash can called WeCup recently provided a solution for a lot of waste left behind after outdoor events and festivals in the Netherlands. 자, 네덜란드에서 참 그런 기발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자, 거대한 쓰레기통인데 일명 위컵이라고 하는 쓰레기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쓰레기통이 뭘 제공했냐면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해결책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인데요. 자, 뭐 하고 남은 우리가 야외에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또 뭐 페스티벌, 음악 축제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때 너무 재미있는데 그게 끝난 후에 남겨진 그 쓰레기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일까요? The WeCup has two big transparent containers. 자, 단순합니다. 이 위컵은요, 이 트래시캔은요, 두 개여야 됩니다. 두 개의 거대한, 자, 투명한, 자, 속이 비친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쓰레기가 얼만큼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Transparent containers. 그렇죠? 속이 비치게 투명한 통을 갖다가 세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통에 뭐가 있냐면, each with a sign.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인이 people can vote by putting their garbage beneath the statement with which they agree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통 위에 이렇게 통 위에 뭔가 이런 이걸 갖다 이렇게 그 쓰여놓은 이런 그 푯말이 있어요. 이 선언문을 보고 동의하는 통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나는 이 말이 더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갖다가 자기의 쓰레기를 갖다가 그들이 동의하는 문장이 적혀있는 문장 밑에 통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쪽 문장을 더 이렇게 동의하는데 여기가 지금 더 많이 쌓였으면 막 경쟁적으로 쓰레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네덜란드어로 써여 있는데 선생님도 이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 마이클 있고 엘비스가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돌아오면 좋겠다. 이 두 명제를 올려 이렇게 사인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클 잭슨 팬들은 또 거기다가 쓰레기통을 넣고 아니야 난 엘비스가 좋아 그러면은 거기다 쓰레기를 넣었다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지금 좀 쓰레기통에 부족해 그러면 더 갖다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통에다가 자꾸 버린다는 것이죠.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declarations are simple and focused on music, culture, and urban issues. 자, 이 선언문들은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하면서 음악, 문화, 그리고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WCAP allows people to help the environment while stating their opinions at the same time. 자, 이 WCAP은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게끔, 쓰레기를 줄이게끔 그렇게 해주면서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갖다가 동시에 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The WCAP trash cans were used at Rotterdam's 자, 이 페스티벌 이름인데요. Wereld van het Bitterde Wit 쿠바르티아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I don't know what that means exactly, but anyways. 자, 이 로테르담에서 있었던 이 페스티벌에서 사용이 됐었다고 해요. For the first time with success. 이때 최초로 한번 써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렇게 약간 너무 간단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가 더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단 두 개의 그 declaration을 올려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끔 하면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통에다가 넣게 하는. 그래서 이제 재활용 쓰레기들은 특히 이게 모아가지고 그걸 또 재활용한 제품을 다음 뭐 페스티벌 때 다시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I think it's a really really wonderful idea, right?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